TV님 라이브 TVXD 만입니다. 여기는 태국의 방콕이고요. 여기가 내셔널 스테디움? 네. 여기에 스케이트 파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무슨 가민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스케이트 파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라차망칼라 국립경기장이래요. 스케이트 파크가 있는데 요건가 보다. 여기 저기 보이는 게 파크인 것 같습니다. 여기 클라이밍장도 있고 밖에 보니까 저기 쿼터가 보이네. 쿼터가 여기 태국 방콕에 있는 스케이트 파크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 테사 스케이트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돼있고 스케이트보드, 인라인 스케이트, 베이직 앤 어드밴스 이렇게 해서 태국어로 뭐라고 써있는데 아마 이게 트레이닝하는 시간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카데미,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스케이트보드하고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는 것 같고 QR을 접속을 해가지고 뭐 등록을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무료로 운영되는 태국의 익스트림 협회 소속의 무료 파크인 것 같습니다. 저기 위에 타일랜드 익스트림 스포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써있죠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커다란 실내에 파크 기물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와, 규모가 상당한데요. 일단 그냥 여기 바로 눈앞에 있는 게 한 2.5m 되는 것 같고 박스도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가운데 기물들이 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. 뭐 월뱅크도 있고 위에 2단으로 박스레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써 있네요. 이쪽 뒤에는 또 이렇게 미니 하프가 존재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쪽 안쪽에 보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스트릿 코스도 아주 야무지게 되어 있네. 밑에 조그만한 것부터 뭐 높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와, 쿼터가 가로로 넓진 않은데 그래도 연습하기 뭐 충분한, 조금 뭐 가운데 있는 거 약간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높이별로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 스트릿 코스 있고 저쪽에 반스 월이 또 있고요. 피라미드랑 같이 뒤쪽에 보면 또 이렇게 커다랗게 기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이쪽도 반대로 또 이렇게 연습할 수 있구나.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? 와, 이쪽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이쪽도 또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되게 넓게 돼 있네. 이 플랫한 면, 여기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된다면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 레일도 있고 박스도 있고 요런 식으로 싹 만들어져 있고요. 저쪽 반대쪽에도 레일, 와, 킹크레일 뭐 기물들이 상당히 다채롭게 돼 있네요. 보면 태국이 옛날에 아시안 엑스 게임을 개최를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의 어그레시브 선수들도 아시안 엑스 게임 출전하고 그랬었는데 스케이트보드하고 어그레시브 인라인, 요즘에는 프리스타일 스케이트라고 하던가 뭐 그래가지고
아무튼 태국에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어그레시브 인라인 선수가 있고요.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규모가 지금 상당히 넓어요. 예전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그 실내 파크가 이 천장, 이 지붕을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폭이었던 것 같은데 두 배 정도 규모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. 상당히 넓고 길고 그래서 연습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태국이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. 그나마 겨울에 12월 뭐 1월 때 오면 건기라서 덜 더운데 아직까지는 습도가 조금 더 높아서 더운 편이고요. 그래도 그늘에 오니까 바람 좀 불고 위에 보면 이렇게 LED 조명까지 설치해 놓고 환풍구가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작동하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 갔던 베트남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. 하노이 그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보다 좋고 여기 문도 만약에 태풍이 이제 오게 되면 뭐 아마 닫겠죠. 닫을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오픈해서 열어놓고 환기가 최대한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해그늘, 부천에 상동 해그늘 파크가 있잖아요. 근데 거기는 공간은 그래도 이 정도 비슷해서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옆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 매연과 먼지들 때문에 몸에 상당히 안 좋아요. 그래서 한번 타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묻고 그래서 저도 잘 가지는 않는 곳인데 이렇게 태국에는 그 왕궁 국립경기장 옆에 빈 창고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실내파크를 실내라기보다는 하프죠. 하프 돔파크 이런 거를 익스트림 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. 그 상동 해그늘 파크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리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보면 다리가 상당히 많잖아요.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아래쪽에 조명을 달고 파크를 만들면 따로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, 물론 여름에 잠깐 장마 때 침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침수를 고려해서 뭐 시멘트 파크로 만든다던가 하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스케이트보드나 BMX 종목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훈련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태국 스케이트파크 간단하게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. 한국에 돌아가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